때는 바야흐로 2016년 4월이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짤 쇠구슬로 팝콘을 튀기고 M체계물을 담궈볼 때 말이죠. 와서 한번 볼까요? 그때 제 구독자가 5만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숫자는 아니었죠. 하지만 제가 1000도짜리 쇠구슬로 그렇게 많은 영상을 찍을 때 아무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8개월 전이었거든요. 조회수 3000. 너무 슬펐습니다. 그때 이후로 니켈구, 쇠구슬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지금은 다시 니켈구, 쇠구슬, 천도의 전성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쇠구슬 실험을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버렸어요. 쇠구슬이랑 니켈구도 어렵게 구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다 버렸어요. 칼로 대신해서 실험을 오랜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서야라도 니켈구와 쇠구슬 그리고 천도 실험의 즐거움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줘서 너무 즐겁네요. 뭐 어쨌든 잡소리는 집어치고 안녕하세요, 콩대생입니다. 짠! 토치를 사용해가지고 천도까지 올려서 각종 물건들을 한번 잘라보려고 합니다. 짠! 요것들이 바로 오늘 잘라볼 물품 목록들입니다. 그리고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소방호수도 준비해놨습니다. 일단 바로 토치를 이용해서 칼을 천도까지 올려보고 각종 물건들을 잘라보러 갑시다. 렛츠고! 네, 지금 불을 쬐는 지 한 3분 정도 됐는데 벌써 빨개지고 있어요. 불타는 칼로 지금부터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콜릿입니다. Let's go! 오, 여기다, 여기다. 오, 바닥!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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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I am the one, the way your time don't need a gun! 어, 타는 냄새야. 오, 오, 호호! 우후! 여기 초콜릿 자국이 이렇게 찍혔습니다.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금방 식어버리네요. 한번 만져볼까?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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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뜨거, 엄청 뜨거. 네, 느낌 대충 왔거든요. 이제 돼지바 한번 잘라볼게요. 돼지바 아이스크림을 자르면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렇게 빨갛게 달궈진 칼로 돼지바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고! 우와, 우와, 우와. 리버스. 오! 우와! 데이자마자 다 녹아버렸어요. 그 다음은 솜사탕 한번! 솜사탕까지 한번 잘라볼게요. 자, 그 다음은 몽실몽실한 솜사탕 바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한번 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막 잘 되진 않네요. 생각보다 반응이 제 생각보다는 좀 재미가 없네요. 막 칼로 딱 대는 순간 솜사탕이 홀로로로로로 막 하고 막 초콜릿이 푸르륵 하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재미가 없어서 몽셀은 안 하고 그냥 종이 한번 잘라보고 마지막으로 라이터 좀 무서운데 라이터 하지 말까 그냥? 뭐 어쨌든 하기로 했으니까 라이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종이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불이 살짝 붙기는 붙었거든요. 이 탄 자국이 조금 보이거든요. 근데 얘도 활활 탈 정도는 아니네요. 적게 실망 불타가지고 확 할 줄 알았는데 좀 긴장하고 있었는데. 자, 마지막으로 라이터! 라이터 터지는 거 아니겠죠? 터지는 거 아니겠죠? 에? 이렇게 라이터까지 해봤는데요. 오늘 실험은 조금 허무했습니다. 초콜릿도 뭐 그렇게 재밌지도 안 하고 뭐 라이터도 재밌지도 안 하고 종이도 좁게 타다 말고 뭐 솜사탕도 생각보다 기대한 반응도 안 나오고 조금 재미없었네요. 어쨌든 오늘 실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공대생이었습니다. 호잇!